박사님의 전문 분야인 젠더 이슈와 관련된 질문들을 통해서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젠더 감수성을 교육을 주로 많이 하시고 그런 표현과 그런 주제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이 젠더 감수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좀 간략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면 젠더 감수성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다들 성교육을 알아요. 네. 그래서 성교육 강사로 그죠. 저도 젠더 감수성, 젠더 교육 강사입니다라고 했을 때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도 공식적인 거는 맨날 성교육 강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저는 원래 이제 젠더 교육 강사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 성은 섹스예요. 그래서 남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몸에 대해서 신체적 특징으로만 표현하는 게 남녀거든요. 근데 사회적인 성이에요. 그게 젠더거든요. 그 젠더를 우리가 남성답게, 여성답게 길러졌던 모든 사회적인 거를 조금 분석해보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안 맞나? 그거를 센서티브. 그래서 감수성이 센서티브예요. 젠더 센서티브. 그래서 좀 찾아내고 당연한 건 좀 여태까지 당연했다고 생각한 거를 조금 당연하지 않게끔 보는 것들을 젠더 감수성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거를 교육하는 거가 젠더 교육이고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젠더 관점이 있어야 돼요. 젠더 관점이 없으면 이걸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젠더 인식 그리고 젠더 감수성 이 두 개를 합친 게 젠더 관점이에요. 이거를 교육하는 게 젠더 교육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편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머리와 가슴. 네, 맞아. 머리와 가슴. 이성과 감성. 그걸 두 개 합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선이 너무 중요해서 관점 교육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요즘 흐름과 멀다 하고 그 사회면이나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자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좀 뭐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공공기관에서, 특히 군기관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공군부사관 관련된 사건이 큰 이슈가 되고 있고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는 거세요? 근데 저는 나쁜 점, 좋은 점 둘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저는 군대 강의 못 가고 있어요. 거의 과거에만 가고요. 못 갔는데 그건 이제 군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강사가 그리고 워낙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좀 버거워하는 기간 중에 한 군데인데요. 그래도 저는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혹시 좋은 게 뭔지 알거든요. 타 기관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쁜 점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는 나쁜 점 나중에 얘기하고 좀 좋은 점. 군 기관이 좋은 점 있어요. 교육을 잘 듣는다. 안 자고 잘 듣는다. 저도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좋은 걸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경험이 중요해요. 말로만 듣는 거와 그냥 이럴 거라고 하는 거와 직접 현장에서 교육을 해보면 몇십 년 동안 해보니까 이게 장점이네, 이것도 괜찮네, 이거를 더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왜냐면 학교도 있고요, 대기업도 있고, 대학도 있고, 군대도 있고, 여섯 단체도 다 있는데 군대만 특이하게 뭐가 있냐면 집합교육인데 무조건 100% 출석률이 높아요. 다른 데는 아무리 해도 60%예요. 많이 해도 60-70%예요. 근데 99.9%를 달린 데는 국방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방부가 상을 받았어요. 참석률 너무 높은 걸로 대상 받았어요. 이건 장점이에요. 법정 의무 교육이지만 진짜 동영상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래도 출석률은요 99.9%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참석률이 너무 좋은 거죠. 네. 불구하고 교육적 효과는 이런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 네. 그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좋은 점을 더 얘기합니다. 이게 또 첫째 좋은 점이고요. 또 두 번째 뭐냐면 다른 기관에서는요 그냥 강의만 해요. 우리가 그냥 강연으로 하는데 국방부는 그 지금 피해자분들이 자살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어요. 그러면서 법령을 바꿨어요. 군 법령을 바꿔서 간부라면 인사고과를 해야 돼요. 제가 진급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이런 게 없는데 국방부는 이미 과거에 진급할 때 이 교육을 안 들으면 진급 누락이란 거예요. 진급을 누락시켜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교육은 들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한 번 하고 끝나요. 1년에 한 번 하고 이 교육을 끝나는 게 우리가 법적 의무교육이에요. 근데 국방부는 한 번 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 그리고 인사국가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못 들으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항의가 너무 많아서 1년에 4번은 돼요. 1년에 4번 중에 한 번은 들어가. 그래서 교육의 기회가 마마한 거예요. 그래서 4번 중에 한 번만 들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듣고 안 듣던 듣던 그냥 끝이에요. 그냥 보고서 쓰고 끝인데 국방부는 그래도 인사국가에 있으니 그게 있고요. 그 네 번째 장점은 그 리더들만 따로 더 아까 전에 의무교육으로 2시간을 듣지만 따로 토론 수업을 3시간을 해야 돼요. 무조건 토론이에요. 그건 이제 20명이든 30명이든 간부라는 무조건 그 토론 수업을 해서 강사가 가서 강의가 아니라 이렇게 A4용지 가지고 토론하고 자기 언어로 해야 돼요. 자기 말로 하면서 우리가 체크해요. 저분 인지력.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강의로 해서 이분들이 인지력을 체크할 수가 없으니 토론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각 조별로 토론을 해요. 그럼 그 조별 그 조장이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럼 거기서 직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 군복을 입고 오면 직급이 티가 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군복을 다 벗고 사복으로.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국방부예요. 그래서 저도 가서 토론 수업 때 입었고 사복 입은 분들을 봤고 이분들이 앞에 나서 그리고 이분들은요 발표하는데 익숙해요. 다 손 들고 발표를 노는 줄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기업이나 다른 데 가면 다 발표를 안 하세요. 질문도 안 하시고. 근데 여기는 어쨌든 뭐랄까요. 보고하는데 익숙한 간부들이라 보니 토론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토론이 잘 되다 보니 인식이 낮은 분, 인식이 높은 분이 눈에 확 띄어요. 그 자리에서 정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봐요. 이것만 잘 되면 이 장점만 살렸더라면 저는 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는 데는 오로지 국방부 하나예요. 다른 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시스템은 더 활용하고 좋은 강사가 가서 이분들의 진짜 생각, 하던 모든 것들을 좀 토론하고 얘기를 했더라면 아까 말한 이런 자살이 나중에 국가 타살로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교육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실생활에 자기 거를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속도가 뭐 빨라요. 또 장점, 마지막 장점은 뭐냐면 다른 데는 이거 해! 그건 반발이 많아요. 왜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또 국방부는 진짜 좋은 리더가 이 교육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런 지시가 있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네! 하고 무조건 복종이에요. 그래서 좋은 리더면 무조건 100% 복종이기 때문에 교육의 속도는 엄청 빨라요. 전 그래서 빠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터졌다고 봐요. 속도가 느리고 은폐 축소하면 이게 이슈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좋은 쪽으로 봐요. 어디든지 문제가 있어요. 이슈화 되고 문제가 됐다는 건 그만큼 지금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나쁜 것도 있어요. 문제가 많은 것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골만한 게 아니라 수면으로 나온다는 건 저는 더 좋은 걸로 봐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이 나와서 이분들이 인식 속도가 더 빨라졌으면 좋겠어요. 인식 속도가 빨라야 이것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관점이라고 하는 교육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의 큰 사건이고 사고로만 보여지지만 현장을 직접 경험하시고 현장에서 교육을 직접 해보신 경험으로 전문가의 시견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현재 교육을 잘 받고 있고 그 시스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잘 그나마 잘 밝혀지고 있다는 잘 받고 있는 거 아니라 그냥 교육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시스템은 잘 돼 있는데 이거를 받는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이거 체크하거나 검증하거나 인식의 속도를 따라오는 거는 미흡한 거죠. 그러니까 잘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됐어요. 그렇게 밝혀지는 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시스템과 간부라면 네. 무조건 그 다른 데서도 인사국가에 진급 누가 가는 건 저는 다른 데 다 붙이만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토론 수업은 해야 되거든요. 네. 다른 데 토론 수업 안 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참 좋으나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걸 활성화하고 그분들의 인식을 좀 더 일일이 체크하는 건 미흡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